두 가지 행운을 한꺼번에 몰고 온다. 편재와 식신을 얻고 입신 출세하는 7월 뱀띠 운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의 뱀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직관적이고 솔직하며 우아하고 매력적인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뱀띠가 신미월인 7월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7월의 뱀띠 나이별 운세를 구독과 좋아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89년 기사생 뱀띠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 새로운 변화를 깨하는데요. 우선 전화위복을 맞으려면 위기가 먼저 찾아와야겠지요. 기사생은 슬슬 직장생활에 불만이 생기거나 나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가령 승진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승진을 하더라도 내성에 차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직 혹은 창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싶어지는데요. 좋은 소식은 7월에 대부분 뱀띠는 편재와 식신의 운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쉽게 해석하자면 편재는 재물운이고 식신은 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힘인데요. 나의 재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사생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퇴사하거나 창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방면으로 철저하게 따져보시되 나에게는 편재와 식신이 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무조건 믿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 보시면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띠는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습니다. 정사생도 기사생과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을 활용할 일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승진의 기회가 있는 직장인에게 좀 더 유리한 운세이기는 한데요. 인정받는 것 외에는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길한 운세입니다. 그러나 이 운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히 승진 욕심이 없는 사람, 돈벌이가 그저 그렇더라도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 운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온 우주가 나를 붕붕 띄워주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바쁘게 살게 되는 현실이 오히려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심이 있고 어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운세라고 봅니다.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투자운이 다소 부족하니까요. 7월에는 투자에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본전도 못 찾게 되거든요. 또한 돈을 벌겠다고 혈안이 되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물어다 주는데요. 돈을 버는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니 자꾸 기가 팔랑거립니다. 그래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거나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 분양 사기 많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뭔가 찝찝하면 애시당초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이어서 1965년 을사생 뱀띠는 명예를 얻는 운세입니다. 아직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막중한 업무를 받거나 직책을 떠맡을 수도 있는데요. 어깨가 무거울 만큼
보상 또한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곳간에도 두둑하게 채워지는데요. 은퇴하시고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휴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임의 장을 열어주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모임, 사교 모임, 회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화합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시아버지로 고부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고요.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다투는데 이것을 대화로 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인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탓인지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계통, 심장질환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쿵 뛰거나 숨을 쉬는 게 좀 힘들고 몸이 불편하다 싶으면 곧장 병원에 가십시오. 7월에 가까이 할수록 좋은 것은 병원이니까요. 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 금전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말이 더 필요할까 싶은데요. 7월에 벌 수 있는 금전운을 두 배로 불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예를 들어 주식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 더 오를 것 같은데 팔까 말까 갈등이 생길 때는요. 웬만하면 파시고요. 그렇지 않고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시면 잃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내놓은 매물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더 세게 불러볼까 하지 마시고 그냥 파십시오. 또한 7월에는 남의 집에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금전운을 나누게 되어 운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만 집 초대를 받으면 가능한 사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입니다. 가만 보면 습관적으로 툴툴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고 다혈질이라서 쉽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면 나의 운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구설수도 살짝 발을 담그고 있으니 처음 보는 사람이든 10년 지기 친구든 항상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말도 예쁘게 해주시고 행동도 점잖게 하시는 게 서로에게 이로운 운세입니다. 마지막으로 1941년생 신사생은 가족들로 인해서 좋은 일이 겹겹이 들어올 수 있는 달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날씨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마음은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을 기분 좋게 잘 보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채널을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